요즘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순정파 로맨틱 가이들이 브라운관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쁜 남자에게 끌리고 짐승남에게 시선을 빼앗겼던 여심이 순정파 매력남들에게 향하고 있는데요. 겨울 추위도 녹여버릴 만한 달콤한 남자들 김현중, 이선균, 박혜진 씨 이어서 만나볼게요. 조각 같은 근육질 몸매에 식스팩을 지닌 짐승남과 나쁜 남자가 대세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 이제 나쁜 남자의 시대는 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던 찰나였어요. 나쁜 남자는 솔직히 매력 없잖아요. 너무 식상하고. 하지만 지금은 짐승남과 나쁜 남자의 시대가 지나고 로맨틱한 착한 남자들이 대세인데요. 영화 어바웃 타임에서 결혼 후에도 지고지순하면서도 로맨틱하고 자상한 모습을 보여준 돔놀 글리스는 전 세계 여성들의 무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A real kind of nice relationship and kind of talk about things and you know, very loving, very warm. 응답하라 1994에서 고아라에게 무심한 듯 자상한 로맨스를 펼쳤던 정우는 1994년에 이어 2014년에 여심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감사하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예, 네, 너무 힘이 돼요. 많이 힘이 되고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 수요일과 목요일은 로맨틱한 남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먼저 원조 로맨틱 가이의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미스코리아의 이선균. 13살 연하 이연희와 생기형 로맨스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 살리시겠다? 나이 차이 때문에 살짝 부담됐지만 영광이었습니다.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과 파스타 등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여심을 뒤흔든 이선균. 요즘 미스코리아에서는 돈과 세상에 찌들어 살아가는 마초 엘리트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윤은혜, 공유진, 김민희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는 여배우 모두를 돋보이게 한 퀸메이커 이선균. 아, 정말 뭐 빈말이 아니고 촬영할 때 정말 행복했고요. 사랑하는 여자 오지영을 미스코리아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로맨틱 연기에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미스코리아와 함께 수목극 대전을 그래요. 벌이고 있는 별에서 온 그대 역시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인데요. 또 어떻게 곰새 알아서. 20%대의 시청률로 수목극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한 별에서 온 그대에 새로운 로맨틱 가이가 등장했습니다. 15년 기다렸으면 나도 많이 기다린 거 아니냐? 톱스타 천송이만을 아, 지고지순하게 사랑하는 휘경역의 박혜진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별에서 온 그대에서 이 휘경 역할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15년째 이제 국민 배우 한류스타 천송이를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쭉 사랑할 예정인 그런 좀 좌충우돌 천방지축인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박혜진은 사랑에 눈떠가는 외계인 김수현과 소시오패스로 열연 중인 신성록 사이에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네, 이 재경으로 캐릭터를 시작했으나 중간에 또 어떠한 일 때문에 제가 이 휘경 역할을 맡게 됐는데요. 중간에 갑자기 바뀌게 됐지만 이 휘경 역할로 열심히 촬영 잘 하고 있고요. 하지만 천송이를 위해선 물불 가리지 않는 순정남 휘경으로 맞춤 옷을 입은 듯 열연 중인데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재벌 2세이자 순정남으로 여성 시청자들을 휘경아리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선균에서 박혜진으로 이어지는 순정파 로맨티스트 계보에 새롭게 도전장을 내민 스타가 있는데요. 꽃미남 선배 이미지에서 벗어나 감격시대에서 1930년대 영웅을 연기하는 김현중입니다. 감격시대는 정통 액션 드라마지만 김현중이 임수양, 진세연과 러브라인을 이루면서 순정적인 로맨스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비검자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 기존에 있던 남자 드라마와는 달리 뭐 사랑과 멜로도 같이 있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근육질 짐승남과 나쁜 남자에 이어 순정파 로맨틱 가이들의 달달한 연기는 30, 40대 여심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시청률까지 좌우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남자들이 인기를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강한 여성상이 또 사회적인 화두가 됐고 연상연하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심을 사로잡은 순정파 로맨티스트들의 활약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